비타민 D만 꾸준히 섭취해도 연간 3만 명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료 비용도 연간 1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 피부과 이현숙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신 건강을 위한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피부 질환이 왜 생겼는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 질환은 전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제품을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면역력이 너무 높고 과민해지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 역시 적당히 균형이 잡혀야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적당히 균형 잡힌 면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잘 자고 운동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잘 풀고 영양적으로 골고루 잘 먹고 하지만 요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한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비교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영양 섭취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성장에 장애가 오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뼈가 연화되고 휘어버리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골다공증, 골연화증이 오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감소되어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에도 예민해져서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조현병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비타민 D의 부족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역할이 우리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심지어 비타민 D는 항암 효과도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보조적인 치료로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현대인에게 특히 부족한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를 30에서 100까지 보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해보면 20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사무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걸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으려면 매일 팔다리를 드러내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강한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햇빛을 충분히 쬐기 힘든 위도에 있고 날씨도 늘 맑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름철이 아니고서야 주로 긴팔, 긴바지로 온몸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밖으로 이동할 때도 거의 차나 대중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쬐을 일이 그나마 넘게 됩니다. 거의 두더지와 같은 일조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물의 간, 생선, 질 좋은 계란, 유제품 같은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는 있지만 음식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를 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비타민 D가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는 병중이나 병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D 5000 IU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5000 IU를 매일 3개월 정도 드시면 일반적으로 혈중 레벨을 30 정도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0 IU나 아니면 5000 IU를 이틀에 한 번 드시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병중, 병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10대와 성인들은 2000 IU를 어린이에게는 1000 IU를 매일 복용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병중이거나 병후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혈중 수치가 적어도 50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이런 경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빠르게 올리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근육 주사로 20만 IU를 한꺼번에 주사로 맞아서 혈중 레벨을 높이는 비타민 D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사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린애들은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중, 병으로 인해서 빠른 비타민 공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화기관이 너무 안 좋아서 영양제를 매일매일 먹기 힘든 분들에게는 주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D 수치는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혈액검사 해보시는 과정을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독일 암연구센터에 따르면 50세 이상 독일인들이 비타민 D만 꾸준히 섭취해도 연간 3만 명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도 연간 1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비타민 D는 우리의 기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병원을 찾아오시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좋겠네요. 매출은 어떻게 해요?